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인 쪽방촌의 주민들은 기승을 부리는 폭염만큼 더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과 해충, 위생 문제까지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기만 합니다. 맹연근 기자가 쪽방촌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내리쬐는 강렬한 햇볕이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를 달굽니다. 기세를 올린 무더위 탓에 문을 열어도 뜨겁고 선풍기도 무용지물입니다. 창문은커녕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는 두 발을 뻗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전 11시, 현재 온도는 벌써 35도에 육박합니다. 이곳 쪽방촌 주민들은 숨이 막힌 듯한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은 폭염 속에서도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수녀의 수도자들과 봉사자들은 이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락 배달에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끼니를 때울 순 있어도 더위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생기는 악취와 모기와 같은 해충도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결국 주민들은 가마솥 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와 돗자리 하나에 의지하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못 자요. 빌딩 밑에 돗자리 깔고 못 자고 아침에 나오면 아침에 자요. 은행은 안 가세요? 은행 시원하죠? 은행이 더 지저분하니까. 사실 겨울에는 연탄이나 방한용품 나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이 활발합니다. 침낭이나 점퍼를 나누기도 하고 추우면 옷을 껴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폭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근 소방서에서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휴가철과 겹친 탓에 봉사자 모집도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환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건 지금 같은 폭염이 이루어질 때는 선풍기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겠지만 있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는 거의 찜질방 수준의 육박하는 그 밤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여기 현실은. 더위를 이겨낼 마땅한 방법도 없이 쪽방촌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지킴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도리이고 의무이고 또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쪽방촌을 빠져나오니 35도를 웃도는 바깥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직 올여름 폭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염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과 더불어 우리들의 이들에 대한 관심도 절실해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